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다영쌤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청녹색빛을 띠는 앤틱 전화기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소재는 작년 고려대, 서경대 정시에 출제된 소재입니다. 은은한 광택을 가진 앤틱 전화기. 잘 그리는 방법 시작해볼게요. 먼저 인디고와 피리디언을 살짝 섞어서 광택 하이라이트를 빼고 밝은 면 밑색을 칠해줍니다. 미리 하이라이트 부분은 스케치할 때 떠놓으면 실수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릴 수 있어요. 밝은 면에서도 구조에 따른 미세한 밝은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칠해줍니다. 밝은 면 밑색을 다 칠했다면 바로 포스터 컬러 블랙으로 제일 진한 어둠을 바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인디고와 피리디언을 섞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데요. 마른 후에 중간톤을 풀게 되면 붓자국과 함께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중간톤을 만들어 놓은 뒤에 바로 칠해주면 얼룩이 안 생긴답니다. 모서리 하이라이트 부분도 선명하게 꼼꼼히 칠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꼼꼼히 칠해줘야 전화기의 형태와 구조, 광택이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꼭 참고해주세요. 앤틱 전화기의 몸통을 다 칠했다면 전화기의 핵심, 다이얼을 노란색으로 이쁘게 칠해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꼼꼼히 남기면서 밑색을 칠해주세요.
밑색을 칠한 후에는 녹슨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올리브 그린과 라이트 레드를 살짝 섞어서 녹슨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해줍니다. 물감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다 그렸다면 색연필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경계 부분을 에메랄드색 계열로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정리해줍니다. 소재의 광택이 잘 드러나도록 뾰족하게 색연필을 깎아서 꼼꼼하게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트 화이트를 이용해 하이라이트를 더 선명하게 찍어줍니다. 얇은 붓으로 하이라이트 경계 부분을 침범하지 않게 찍어줘야 빛나는 것처럼 화이트를 찍을 수 있어요.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앤틱 전화기 그리는 거 잘 따라왔나요? 그려보니 집안의 소품으로 이쁘게 놔두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